허중쇼 송년 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 오늘은 믿고 듣는 가수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더 나아가 예능은 물론이고 뮤지컬 라디오 DJ, 이제는 요리 프로그램 MC까지 꿰찬, 존재 자체가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만능 엔터테이너. 오늘 왜 이렇게 수식어가 길어? 작가 좀 잠깐 불러. 너무 사절까지 해주셨네. 네. 안녕하세요, 김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가평 청년으로도 유명한 네. 김동환 씨 오셨습니다. 아, 지금 뭐 노래도 많이 틀어주시고 뭔들 바를 모르겠네요. 아, 근데 아침에 가평에서 여기까지 너무 고마워요. 아, 금방입니다. 네. 아, 저는 서울에 살 때보다 예. 방송 나올 때 훨씬 더 신나요. 왜요? 해외 여행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 지영 씨도 너무 오랜만에 뵙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겨울에 보고 예. 한 2년 전, 아, 겨울이 아니었나? 가을이었나? 그때쯤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팠으니까. 예, 그렇게 되고. 예, 예, 예. 네. 뭐 그 정도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네. 아, 참, 그리고 저기 신인상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되게 오래 하신 줄 알았는데 올해 신인상을 받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라디오 신인상. 그러게 말이에요. 또 그래요. 여러분 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올해 책으로 허지웅 씨의 책 살고 싶다는 농담 네, 선정됐으니까요. 꼭 한 권씩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바른 친구예요. 예. 앞에 수식어가 조금 더 길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김동완 씨가 요리 프로그램 MC를 최근에 맡았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줄은 몰랐는데. 제가 요리를 사실 잘 하지 못했는데요. 어. 이제 가평에 살다 보니까 배달 음식이 안 돼요. 오. 그래서 이제 요리를 슬슬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게 됐죠.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약간 소질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재미를 좀 느껴가지고 발견했구나. 예, 그러던 찰나에 예, 예. 제가 이제 종종 SNS에 올리던 영상을 우리 그 PD님이 보시고 어. 한번 해보자. 아하. 그래가지고 또 시작하게 됐죠. 해보니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 그리고 이제 그 셰프님들은 직업적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을 옆에서 보니까 야, 이거보다 좋은 수업이 없어요. 오. 저도 모르게 이제 재료를 이제 잘 만지게 되고 오. 육수를 꼭 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먹으면서 육수를 내요? 아, 요새 이제 그 뭐 다시 팩 이런 거 있어요. 네. 예, 이제 조미료 대신에 넣으면 어. 훨씬 더 깊은 그 좋은 음식점의 맛이 납니다. 아, 음식점의 맛이 나. 그게 예.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해봐야 돼요. 예, 네. 그런가? 예. 아, 요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그 프로는 희한하게 계속 아이돌들이 그렇게 하네. 그러면은. 그렇죠. 뭐 초창기에는 뭐 박수홍 씨도 했고 아. 그 아나운서 분들도 하긴 했는데 예. 아이돌들이 연달아 했네요. 광희 씨가 하고 이특 씨가 하고 맞아요. 제가 하고. 예. 오. 아이돌이라고 사람들... 하기엔 좀 오래됐지만요. 예. 아이돌이지. 한번 예. 아이돌은 영원한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한번 예. 우상은 영원한 우상. 예. 저는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평 청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요즘에 예. 그 예능에서 나왔던 모습을 보니까 네. 거의 그 자연인으로 생활을. 근데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예. 뭐 나는 자연인이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씨 좋아하죠. 그럼요. 네. 저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분들은 진짜 그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자연 속에서 도시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 아, 가끔 좀 죄송하죠. 네. 나는 왜 나무를 안 떼고 기름을 떼는 거지? 뭐 이런. 아, 그게 죄송해요? 예. 근데 나무보다 기름이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비싸서 그렇지. 네. 아니 그 SNS에 사진 같은 거 종종 올리잖아요. 네네. 그거 다 가평 집인 거죠. 가평 집이죠. 나무벽 이렇게 있고. 예, 예, 예. 저도 이제 피드에서 뜨니까 보는데 네. 막 상의 탈의하고 턱걸이하고요. 예, 가끔 이제 근육 자랑하고 싶을 때 어, 한 번씩. 자랑은 다 하고 싶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그 네. 건조기랑 세탁기 있고 옆에 요리 그 맞아요. 식기세척기. 어, 네. 제가 풀 세트를 그 저희 동네 그 가전에서 예, 거의 예. 또 지점장님이랑 친한데 제가 진짜 한 1년을 고민하다가 예. 지점장님 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구입하고 싶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더니 예. 아, 동환 씨 어. 최근에 세탁기 24kg이 새로 나왔는데 색깔을 보시면 반하실 겁니다. 색깔이 예쁘긴 하지. 어, 그래가지고 갔다가 반해가지고 어. 충동 구매로 어. 12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12개월 할부로. 예. 저도 최근에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해서 봤는데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세탁기를 살 때는 네. 그게 타워가 없었죠. 타워도 없었고 네. 타워가 필요가 없는 게 그 건조 기능이 같이 포함돼 있었어요. 아, 그거 좋지 않아요. 아, 그냥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거 지금은 따로 분리돼서 두 개가 붙어서 타워로 나오잖아요. 동시에 할 수 있죠. 이건 음모입니다.
예? 이거는 왜죠? 가전의 가격을 올리려는 음모입니다. 아, 안 나오더라고 이제 전에 예. 그런 모델들은. 그게 아마 그 전력 효율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동시에 되는 거는. 효율이 많이 안 좋아요. 예. 전기로 하는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가스로 하는 거죠. 아니 이것도 전기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독립적인 방식을 구동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모터가 세탁도 하고 건조도 하면은 모터가 좀 힘이 들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분리해놔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채택된 겁니다. 예. 여러분은 화진쇼에서 김동완의 생활가전 상식 함께하고 예. 계십니다. 턱걸이 제가 좀 그 대본에 턱걸이 네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니 근데 지용 씨도 요새 요가 많이 하시던데 운동 엄청. 저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네. 거기를 이제 가지를 못해가지고. 아, 그 네. 코로나 이전 영상이었구나. 그렇지. 예. 네. 네. 그래서 하드하게 하시던데 요가를. 저는 아, 그 예능에서 나와서 요가 했을 때는 그땐 참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아, 좀 더 늘었구나. 아, 굉장히 잘하는 수준까지. 조금만 있으면 거의 달심 수준까지. 야.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은 뭐 동작을 다 까먹었어요. 아이고. 예, 어떡해요.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이 턱걸이 몇 개나 해요, 턱걸이? 제가 영상에서는 한 열 몇 개 했는데 제가 최고 기록은 한 24개까지 했습니다. 오, 진짜? 네, 예, 예. 야, 그럼 내 지혜는데? 근데 뭐 이제 턱걸이 저기 여러분들 그 40 넘어서 너무 많이 하시면은 이 어깨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너무 건강에 네. 관심이 너무 많아. 아니, 저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 물리치료 받기 전에 항상 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어깨가 아프니까 예. 물리치료 가는 날 아, 어차피 이제 우리 치료 받으니까 지금 약간 혹사시키자 이러고 하지 평소엔 잘 안 합니다. 아, 어깨가 조금 아파요? 옛날에 그 한참 활동할 때 너무 좀 춤을 많이 춰서 그런가? 아, 저는 이제 뭐 고질적인 질환이 있고 수술도 두 번 했고 그런데 저처럼 질환이 없더라도 어깨가 이제 가장 약한 부위라. 그렇죠. 예, 집에서 이제 턱걸이 하시는 분들은 아,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올바른 그 풀업 방법을 좀 그렇지. 숙지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어깨로 해. 등으로 네. 해야 되는데. 맞아. 정확히 알고 있네. 아, 저는 턱걸이 네. 아주 잘합니다. 아, 예. 몇 개나 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많이 못하고 15개 정도? 오, 10개만 넣으면 훌륭한 수준이죠. 그래도 정자세로 합니다. 쫙 펴가지고 야. 등으로 언제 한번 네. 아니, 그런 무모한 뭐야 턱걸이 대결 한번 하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서도 참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이야기를 지금 그 질문을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멤버들이 둘이나 결혼을 해서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2부에서 좀 여쭤보기로 하고 네. 자, 여기서 우리 코너만 자랑하는 컷 하나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김동완 씨가 그간의 활약상들 방송에서 했던 활약상들 소리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요대전 대상 야. 2004년 가요대전 시야 사면이었구나. 기대했었는데 받을 줄까지 몰랐는데 너무 큰 상처여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했는데 받을 줄까지 몰랐다. 역시 우리 집엔 제가 있어야 돼. 무슨 소리지? 나처럼 밥, 청소, 빨래 끝내주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쟤처럼 뭐 잘 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의 모습이에요. 세상 참 공평해. 힘내요, 미스터 김. 고아하니까 네. 딱한 처지 같은데 내 뭐 도와줄 것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소리꾼. 딱 예. 최근 영화죠. 올해 영화에서. 예. 제가 얼마 전에 시영 씨 집에 갔을 때도 네네. 정말 그 괜찮은 요리. 이게 바로 그 최고의 요리죠. 네. 한번 왔었고 정말 이 친구랑 시영 씨도 요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기회가 돼서. 오늘 저 이렇게 이름표도 달고 왔거든요. 네네. 저는 그 허니로서. 네, 전 버터요. 네. 시영 씨가 자기 입으로 버터를 말하는 순간이 올 지금도 놀라. 자기 입으로 자기가 버터라고 얘기를 하다 했습니다. 네. 오만한 친구죠. 예. 네. 소리꾼. 네. 오, 소리꾼 우리 배우들 왔었어요. 초대해서 해가지고 네, 왔었어요. 네. 영화 참 좋은 영화고 네, 그때 네. 같이 왔으면 또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왜 못 왔지? 나 스케줄이 겹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못 왔을 거예요. 네. 네. 영화 어땠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잠깐 사극을 전에 한 적이 있었나? 아, 처음이었어요 사극은.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는 했었는데. 예, 시대극은 예. 했는데. 예. 이거 처음이었는데 사극 너무 좋고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뭐 새벽부터 분장하고 옷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캐릭터로 하루 종일 살면서 저도 모르게 동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철민 선배도 있고 뭐 많은 그 연극하시는 선후배님들이 있으시니까 아, 좀 더 뭐랄까 마치 그 학교 워크숍 하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할 그 겨를이 없었어요. 네. 배울 수도 있고 선배들한테 예, 예. 너무 좋았어요. 신화로 데뷔한 지가 벌써 야, 이게 말이 되냐? 23년 차라고? 23년 차입니다. 23년 차. 예. 98년 데뷔예요. 우리 동갑인데 나 98학번이거든.
나도 고파랐고 나도. 근데, 아 98년에 데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1세대 아이돌입니다. 이때 IMF 때 데뷔해서 맞아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 정말 힘들고 다 침울하고. 사람들이. 예.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희망차게 뭔가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예, 희한하게 또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1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또 그때는 뭐 스포츠 스타들이 세계에서 선전을 하고. 아니 그때는 근무 오기도 하고. 맞아. 박세리 씨도 뭐. 그렇죠. 그랬고, 예. 예.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대치동 살 때인데 갑자기 삼겹살집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때 전부 다 그 대패 삼겹살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음식 고추장 삼겹살이라는 것도 나오고 별의별 삼겹살이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때 1인분에 1,800원? 맞아. 막 그렇게 네. 싼 것도 있었어. 맞아요. 네. 싼 것만 먹었어요. 야, 수치를 다 기억을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밥 볶아 먹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공식 팬클럽이죠. 신화의 네.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도 국내 팬덤 가운데 최장기간 네. 활약을 하고 있는 팬클럽입니다. 그러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 신화창조는 뭐 굉장합니다. 지금도 그 우비를 입고 다니실 정도로 저희 신화창조가 또 곳곳에 퍼진해 있어요. 뭐 작가, PD, 뭐 광고 대행사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한테 일자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일이 다 끝나고 뭐 쫑파티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그 회원증을 보여주고. 아 회원증이 있어요. 예. 오. 내가 미리 얘기하면 오빠가 괜히 정신없을까봐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서 마페 같이. 그렇지. 난 사실 이런 사람이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살아온 거네요. 같이 나이 먹고 같이 살아온 거네. 그렇죠. 와 되게 애틋할 것 같아요. 이젠 저희를 좀 많이 걱정해 주시죠. 저도 여러분이 걱정돼요.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혼자 이렇게 잘 사는데 혼자 이렇게 그 건강도 잘 신경 건강을 혼자 살면서 신경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건강의 어떤 그 마음의 건강의 문제를 그치. 느끼고 들어갔던 거라. 아 네. 처음에 애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렇죠.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잠깐, 말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 여러분 저희 합법적인 처방받은 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네요. 근데 이제 그 약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뭐 뉴스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또 뭐 여러 해외 논문을 통해서 봤더니 좋지 않은 결과가 늘 초래되더라고요. 정말 안 좋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약을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첫 시발점이 이제 나를 도시에서 분리시키자. 아하. 일과 단절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거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건강 염려증, 강박증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지켜나가야 할 그 어떤 의무적인 규칙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코드가 생긴 거네. 생활에 예. 생활에 있어서 맞습니다. 멋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 술자리 전인가 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그 청심환은 아니고 그때 무슨 내가 약 줬죠? 네 무슨 환을 네. 퀵으로 보내면서 우리 그랬구나. 30대 중후반 아무튼 그때 그 나이에 퀵으로 환을 주고받는 경험은 맞아. 드물지 않을까. 근데 참 그 좋더라고요. 예, 그게 잠에 관련된 약이 있어요. 맞아. 예, 마음 편해지고 뭐 이런 거. 용뇌 소화번이라고. 막힌 기를 뚫어주고 이 과하게 소비된 칠정을 채워주는 약입니다. 칠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운동 선수들은 힘들면은 보약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체력도 쓰면서 마음도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약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예. 어떤 신경에. 보약을 주는 거죠. 신경 마음을 다스리는 보약. 그렇죠. 아. 이제 우리는 힘을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안정시켜주고 예.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약이 필요한데 예. 그 약 뭐 몇 가지 약이 있어요. 용뇌 소화본, 분심 기음 뭐 그런 약들을 좀 드시면. 내가 어디까지 예. 얘기하나도 좀 두고 보겠는데. 친한 한의사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때 그 얘기했었어요. 그 참. 이쯤 되면은 이분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가평 총각 김동환이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평에 살고 있는 만능 총각입니다. 네. 자 김동환 씨의 멋진 라이브
또 이야기들을 잠시 2부에서 계속 이어나갈고요. 이어나가겠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씨가 4년 전에 도심을 떠나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정착한 지역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곳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가평, 2번 봉평, 3번 부평. 여기 뭐가 유명해요? 아, 예. 여기는 잣이 유명합니다. 잣. 잣? 네. 아, 그래요. 먹는 잣. 네네. 예. 그래요.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올해 초에 발표한 곡이에요. 네. 김동완 씨의 레드 슈즈 들으면서 2부에서 이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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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송년 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 두 번째 시간, 오늘 신화의 김동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동완 씨의 라이브 들어볼 시간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2부라서요.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아, 제가 이제 그 가평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제가 괜찮다는 예, I'm fine. 네, 저의 메시지를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혼자라도 괜찮다. 네. 동완 씨의 솔로곡 I'm Fine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가 골라준 옷이 아닌 아무런 옷을 입고 거울을 봐. 소촉해진 내 모습이 제법 익숙해졌어. 너의 몸 좀 챙기라는 잔소리가 그립긴 하지만 혼자 꾹 참곤 해. 아무렇게나 대충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대충 밥을 먹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루를 때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 네 생각에 가끔 울컥하지만 걱정만 나는 괜찮아. 네가 있던 빈자리를 뭐라도 채워야 해. 운동에 미쳐봐. 딴 생각 못하게 바쁘게 지내곤 해. 둘이 보던 영화를 혼자 보는 일이 편해. 그 옛날 예전 내 모습 찾은 듯해. 아무렇게나 대충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대충 밥을 먹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루를 때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 네 생각에 가끔 울컥하지만 걱정만 나는 괜찮아. 행복해하기로 앞에만 보기로 너와 약속했으니까 죽기보다 싫은 약속도 뭐라도 지켜볼게. 가끔 네 생각에 무너지지만 걱정마 나는 괜찮아. 취해보고 나 혼자 어디든지 떠나보고 너 아닌 다른 여자를 찾아봐도 하나도 좋지 않아. 그래도 나 뭐가 됐건 해볼게. 걱정은
잘한다. 아침에 아, 이 노래의 포인트는 예. 예, 하나도 안 괜찮은 목소리로 계속 괜찮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불쌍하게 그렇죠. 불러야 되는 예. 아,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야죠. 그렇군요. 괜찮아.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어. 야, 83회 우리 휘문 선배님이 제가 89회인데 이분이 9001님. 네. 김동완 후배님 반갑습니다. 저는 휘문 83회 이용입니다. 아, 잊혀진 계절의 이용님이 아~ 진짜예요? 오, 그래요? 어, 예. 야. 동명이인 아닌가요? 맞으신 것 같은데? 그분? 예. 아, 예, 선배님. 그러니까 WHIMOOO 휘문 휘문 빅토리아. 네.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중 씨도 신인상 축하드리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류지혜님은 가전제품 판매원에서 한의원 홍보대사로. 네. 아, 근데 뭐 한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뽐내고 네. 있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0165님 일단 이분은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목격담이라고. 아, 저 신창이에요. 신창이면은 신화창조겠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신창이에요. 중학생 때 오빠들 얼굴 한번 보려고 오빠들 집 앞에 가서 죽치고 있을 때마다 동환이 오빠가 나와서 저희 혼내서 집으로 돌려보냈었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어떻게 혼냈어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를 너무 좋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상경에서 이제 그렇지. 숙소를 구경하려고 앞에 주유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숙소 근처에 주유소가 있었군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밤에 자꾸 돌아다니니까 안 좋은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막 그랬던 아하. 적이 있어서 그 안 좋은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예, 담배를 피면서 야, 이거 물이 끊자, 나도 끊을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끊었어요? 저는 끊었습니다. 네. 제가 끊었었나 그때 우리 술 마실 때 기억이 나 그때 안 폈다. 안 폈다. 안 폈다. 술은 그러네요. 아직 많이 먹고 있는데. 술도 끊어야 되는데. 그래요. 노래를 정말 잘하고 전 아까 이 얘기 듣고 처음 듣는 얘기라서 원래는 락 음악으로 데뷔를 할 생각도 있었었다고.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예. 임팩트라는 밴드의 보컬이었습니다. 원래 보컬이었구나. 예, 예, 예. 그때 드럼을 맡았던 그 창현이라는 친구가 네. 그 지금 진태현이라고 배우 있잖아요. 예, 예, 그 예, 친구 예. 친형이에요. 지금 이제 독일에서 성악 전공으로 이제 그쪽 아, 독일을 갔는데 예. 그래가지고 꽤 이제 이름처럼 임팩트 있던 그룹이었는데 예. 그러다가 없어지고 저도 사실은 SM에 이제 락 밴드를 하겠다고 아, 정말. 얘기를 드렸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경우 사장님께서 아, 동환아 여기 진짜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예 저는 락밴드 할 거라고 아이돌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는 아이돌 같은 거 안 한다고. 근데 애들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딱 LA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딱 그 LA 느낌. LA 느낌? 건스 앤 로디스 느낌이었나요? 아니, 약간 그 느낌도 있었어요. 두건두막 두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LA 하면은 선망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퇴사 전화를 해서 제가 아이돌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왜 메인 보컬이 동환 씨가 아니라 신혜성 씨로? 아, 아이돌 음악에는 혜성이의 보컬이 음색이 더 맞았었어요. 네. 이제 와서 돌이켜보건데 신혜성 대 김동환 누가 더 노래를 잘한다? 아, 혜성이가 노래 잘하죠. 아, 뭐. 메인 보컬. 저는 락을 더 잘합니다. 락을 더 잘하고 앞으로 혹시 그러면은 뭐 락앤롤 앨범을 좀 내볼 생각도? 네, 내년에 앨범 계획이 좀 있는데 예, 이제 뭐 이제 신화도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서 예. 이제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멋지다. 네. 질문하길 잘했네. 근데 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락커로스의 김동환. 아, 제가 그래가지고 해철이 형을 좋아했던 이유도 그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넥스트 음악을 좋아했던 거의 종교처럼 모시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친구 때문에 시작돼서 엄청 좋아졌어요.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까지. 네. 뭐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또 네. 사람적인 됨됨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본을 보여줬던 그런 형이 아닌가. 맞아요. 같은 시대를 또 우리가 보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요즘에는 가수보다는 배우로 더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예. 아까 뭐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소리꾼에도 출연을 했었고 네. 힘내요 미스터 김
이거는 뭐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시청률 30%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작품입니다. 저 이 당시에 김밥집 가면은 아주머니들 가끔 돈을 안 받았어요. 힘내라고. 꼭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아니 저 진짜 가난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 이러면서. 예뻐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저도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서민 친화형 캐릭터가 아니었나. 예. 아유 너무 영광스럽죠. 사실 그 캐릭터가 연기하기가 더 매력 있거든요. 했을 때 이제 저도 약간 뭐랄까 성숙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 저도 이제 어릴 때 뭐 부러워하진 않았지만 가난했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늘 좋습니다. 네. 어때요? 노래할 때랑 연기할 때랑 뭐가 더 맞는 옷 같아요? 둘 다 뭐 하나는 익숙한 옷이고 하나는 좋은 옷일까? 근데 뭐 둘 다 이제 다른 예. 매력이 있긴 한데 예. 아직까지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무대면은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 말고 네 올해 그 아 맞다 뭐 했었지 렁스라는 연극을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예예예 아 무대에서 연기하는 게 왜 배우들이 우리 대선배들이 왜 연극 무대를 놓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 너무 매력 있고 그 연기와 대본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연기와 그 스토리에 대해서 배우들과 그만큼 깊은 토론을 하게 되는 그렇지. 일이 없더라고요. 네. 배역에 대해서 예, 예. 야, 이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은 계속해서 무대에서 볼 수도 있었겠네요. 연달아서. 그렇죠. 예. 지금은 무대가 이제 모든 무대가 단절돼서 그렇죠. 지금은 아예 안 되죠. 네. 이게 정말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거에 또 이렇게 항상 그 최선을 다하고 매력을 찾는 일도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새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도 네. 그렇고 마음도 되게 열린 마음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순수해서 그런가? 네, 좀 순수하게 접근합니다 제가. 예, 분명 장점이 있거든요 누구든. 예, 어떤 일이든 그래. 예, 그거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 맞아 연기는 또 동아 씨보다는 에릭 씨가 먼저 시작했었는데 시작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랬나? 예, 에릭 씨가 워낙 빵 떠가지고 그랬지. 예. 달콤한 인생이었나? 그거 영화에서 이제 예. 그 매력을 보여줬던 거고 원래는 불새에서 빵 떠서 그 이후 작품들이 이제 다 잘 됐죠. 뭐 캐사라 세라 신입사원 뭐 이런 것들에서 되게 큰 매력을 보여줬죠. 누가 더 잘한다? 아 근데 이게 말하기가 애매한 게 아까는 신혜성하고 보컬 할 때는 주저없이 신혜성이었는데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에릭은 약간 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 자기의 매력을 풍기는 아이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제 매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우라가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르로 따지자면 예. 저는 장르물 연기를 좀 자신 있게 하는 편이고 그 에릭은 에릭이 갖고 있는 또 그런 본인의 스타일이나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연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뭐 로맨틱 코미디하고 어떤 막 부잣집 아들로 나오고 이러면 내가 이미 어색할 것 같아. 네. 연가시. 아 연가시. 잘했어. 연가시 때 사람들이 제가 연가시로 나오냐고. 뭐야 그게 뭔 소리야. 형사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 네. 잘하더라고. 역시 아니, 장르물 연기 잘하는 네.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또 그것도 아쉬워요. 지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이제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 그런가요? 나는 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뿌듯했어요. 박정우 감독님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고 계시는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결혼들을 지금 신화의 멤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전진 씨가 그쵸. 결혼을 했고 네. 에릭 씨 다음으로 어땠어요? 결혼 시즌이야. 이때 축가도 불렀죠. 맞아요.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딱 그날. 딱 그날 들고 다음 날은 안 부럽더라고요. 그날 저녁까지 부럽다. 나도 할까 막 이러다가 다음 날 되니까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게 축가 부르고 있는 컷인데 근데 진짜 이거를 했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네. 이날 저기
이설 씨한테 네. 예. 와이프한테 제가 좀 부끄럽게 만들려고 예. 눈을 막 정확히 노려보면서 막 아, 그래서... 막 혼신을 다해 노래를 했는데 제 눈을 끝까지 노려보시더라고요. 아, 노려본다고요? 맞아, 제가 부끄러워서. 그분도 보통 분이 아니군요.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 함께 생활했던 네. 인생의 큰 친구가 이렇게 둘이나 장가를 가고 나면은 네. 참 부럽기도 할 것 같고 아까 네. 뭔가 얘기한 대로 다음 날 바로 부럽지 않았다. 그거는 네. 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래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보통 막 2, 3일 부럽고 막 그러면은 계속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아... 다음 날 딱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닌가 보다. 제가 마흔을 안 넘겨야지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나이로 찍어놓고 하면은 예. 안 되나요? 이상한 사람 만나. 지금 마흔다섯은 안 넘겨야지 이렇게 하고. 에이 있어요. 나이로 찍지 말고 좋은 사람 당연히 만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해야지 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아, 하긴 할 생각이 있구나. 모르겠어요 잘 요즘. 왜냐하면 요즘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예예 예. 갔다 온 친구들도 너무 많고 간 친구들도 막 하지 말라 그러고 이래서 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요. 여자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 친구들도 그렇고 다 주변에서 좀 말리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죠. 내가 그렇거든. 아니 내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다 그래. 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다. 후회도 한번 해보고 후회를 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번 들긴 들고. 저는 해보고 후회하는 걸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편이라. 그래요. 아, 근데 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신중하게. 네. 1초 만에 대사를 전하는 모양이. 네. 알겠습니다. 쇼인도 부부로. 하지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0 하나님. 오빠 양봉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요즘 양봉장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오빠를 볼 때마다 예. 눈에서 꿀이 자꾸 떨어져서. 아유 드립 또 날리시려고. 예. 양봉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잠 자고 있고요. 제가 한 3일 한 번씩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잘 살아있나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본인이 먹으려고 꿀? 제가 먹기도 하고 예. 주변 분들도 드리고. 나눠주기도 하고. 전세차님, 저는 동안영 라디오 하실 때부터 매력을 알아보고 지금도 계속 좋아하고 있는 남자 팬이에요. 20년 전에 감사합니다. 이 네. 최고 1위였다고. 예, 그때 사실 그 아이돌이 진행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팬들이 아마 좀 야 근데 팬들이 그렇게 청취 많이 했나? 그러니까 1위였대잖아. 네. 그 돌아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말 많이 해서. 밖에 엔지니어님이 갑자기 막 볼륨 내리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 갑자기 맥락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내려버리고 막. 예. 야, 그 1위 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1위요? 1위 해보게. 아 나는 이게 1위가 1위인 줄 알았어 허중쇼가. 허중쇼 1위는 아니에요. 예. 아니 그래도 뭐 올해 최고로 선정되고. 아니야 신인상 타고. 그 정도면 됐죠 뭐. 1위까지 노리려고 그래. 1위도 한번 해보자 라디오로. 네, 여러분 2021년 네, 허지웅 쇼 1위 될 때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2039님 2000년에 김동완의 텐텐클럽 챙겨듣던 애청자예요. 와.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오빠 정말 너무 반가운데 라디오 다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 저는 라디오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뭐 한 10년 이상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될 때 시작하고 싶어요. 환경이 조성됐을 때.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만둬야 되고 뭐 일정 때문에 못하고 이런 상황 그치, 없이 왜냐면 끝낼 때 저도 너무 힘들고 청취자들도 아쉬워하고 이러니까 그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 다음번에 라디오 시작할 때는 끝까지 해서 골든마우스 같은 거 한번 그런 거 하고 할 수 있게 20년 네. 30년 이렇게 허중 쇼도 골든마우스까지 둘이 같이 타면 되지. 나 콜. 임정현님 김동완님 네. 이상형 아직도 인상이 흐릿한 여자인가요? 이건 뭐야? 아 이게 아 그래 허지웅 쇼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만났던 여자 인상이 흐릿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의 이상형은 여자입니다. 네. 다 매력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네. 저는 스트레이트 이성 여자 여자입니다. 그냥 네. 아 전에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인상이 흐릿한 사람이 이상형이다. 예, 그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흐릿하면서 예쁜 친구라서 제가 야 너는 뭐 얼굴 이렇게 지우개를 지운 것 같은데 예쁘지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 그럼요. 예, 이번 기회에 정정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박세리 씨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박세리 씨, 아유 이번에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힘내시라고. 예예예. 예, 예. 읽어주세요. 좋아하시고. 읽어주세요.
자,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늘 오빠 공연과 함께 보냈는데 이번에는 역병으로 인해서 공연을 빼앗겨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신화활동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뭐 신화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 편인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조율 중인데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너무 끄지 마시고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이게 개났던 우비 햇빛에 좀 말리고 준비하세요. 우비란다. 우비라고 하니까 대충 짐작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멋지다.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밴드 그 그룹이 있다라는 게 정말 축복이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행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버텨보겠습니다. 최고지 버티는 게. 마지막 벌써 이제 끝내기 싫은데. 시간 빨리 가네. 그러니까요. 팬분들에게 지금 다들 힘들어요.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참 그 힘들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 시기라 참 요즘은 힘들어도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기죠. 전 그럴 때마다 그 지웅이의 SNS를 봅니다. 지웅의 책도 정말 힘이 됩니다. 참 이게 말이 노래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좀 집중하시면서 혼란스러운 마음 잘 다잡으시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꼭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아, 김동완 씨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라이브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고요. 자, 지금까지 가평 청년 내 친구 김동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